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그냥 잠바 입은 채로 나오시면 돼요. 오늘 나오세요. 안내하시는 분들은 주보를 보시고 다음 순서에 빨리빨리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글사 대표 김진철 목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여기가 지하에 북한의 땅굴을 의해서 이미 장악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500m 앞에 통합진보당 해산 축하 종북 세력 척결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최고의 보수단체가 지금 2시간에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집회도 너무너무 소중한 집회예요. 그러나 그 집회보다도 그 소중한 집회가 땅굴 진실 구명을 위한 이 집회란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남측 땅굴 문제는 대한민국 보수 단체도 우리의 진실을 믿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1975년 4월 30일 베트남이 공산화가 됐어요. 베트남 궁에 우리나라 말하면 청와대에 땅굴 들어왔습니다. 우리 남구사는 청와대에 3개 내지 6개 땅굴 30년 동안 규명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청와대에 박근혜 대통령의 길을 막고 있는 김관진, 한민구, 소영석 정보참모본부장 조봉은 반드시 국민의 이름으로, 진실의 이름으로 반드시 저는 파면해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여러분 앞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국방부는 12월 1일부터 4일까지 양주 땅굴 현장에 이약을 들어서 시추 작업을 해봤는데 땅굴이 아니라고 해프닝으로 끝났다고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서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24시간 양주 땅굴을 밤새 지키고 있어요. 우리 현장에서 국방부가 작업을 안 했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국방부가 10원짜리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삽질도 안 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국방부, 대한민국 안보를 짓고 있는 국방부, 이게 대한민국 국방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국방부 썩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일부 요직에 종북 세력에서 장악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안보실장 김관진, 국방장관 한민구 반드시 이번 기각에 교체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호소 드립니다, 여러분. 13년 동안 남침 땅굴의 진실을 외치고 있습니다. 양주에 지하 22m에 45도 출구형 땅굴 지금도 있습니다. 왜 있는 땅굴에 대해서 없다고 거짓말하는 국방부의 2014년 12월 5일은 대국민 안보 사기극이라고 저는 여러분 앞에 확실히 이렇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기자회견 때에 민간단체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한 사람의 공적인 기자가 오지 않냐고, 국방부 발표에는 50명 이상의 기자들이 몰려들고 그들이 주는 더러운 불의의 이 모습을 진실로서는 대한민국 언론사는 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국민 앞에 각성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쏟아뒀습니다, 여러분. 땅굴 진실입니다.
이 땅굴 못 막으면 적화 통일됩니다. 땅굴이 지금 상당히 지표상기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모인 작은 무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이 집회에 주도하고 있는 한성주 장군에게 힘을 실어주시기를 강력하게 호소드립니다. 여러분, 한성주 장군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 땅굴의 진실을 인지하시고 한성주 장군에게 땅굴 정권을 맡겨주시기를 강력하게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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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땅굴 진실 은폐하고 있는 김관진, 서영석, 박형렬 적각 사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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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12월 5일 안보대사기관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앞에 적각 사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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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우리 남군사는 지난 30년 동안 철제 작업을 통하여 땅굴 찾아냈습니다. 땅굴 작업은 마지막 철제 작업해야 돼요. 땅굴이 땅 밑에 있는데 철제 작업하지 않는 국방부의 시스템은 1990년 3월 3일 신중철이가 내려와서 정보선을 장악하고 물, 공기, 보락 세 가지 문제 북한 해결 못하니까 장거리 땅굴 없다는 신중철의 논리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땅굴은 철제입니다. 한성주 장군님, 남군사 대표 김진철 목사, 이창근 단장, 우리는 국방부와 관련된 단체에 고소고발되었습니다. 저도 12월 9일 날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고발되었습니다. 이번에 검찰은 한성주, 김진철, 이창근 반드시 소환해서 기소해가지고 재판에 붙여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기소하면 저는 국민 참여 심판을 저는 제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정말로 이 위기의 역사를 양주 땅굴 현장과 남양주 연천에 묻혀있는 땅굴 현장을 직접 눈에 보이면서 저는 재판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사법부에 마지막으로 연천 남양주 양주 절개를 해달라고 내 생명을 바쳐서 저는 강력하게 법적 투쟁을 강력하게 투쟁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서울역보다도 작은 무리가 모였지만 이 모습을 보고 계시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는 울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한민국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제보하신 신동욱 공화당 총재와 교수님 오셨어요. 우리 신동욱 군이 총재님이 양주 땅굴 22m에 내려가서 물어 50분 동안 지하에 가서 손으로 만지고 검은색을 보며 목사님에게 땅굴 맞습니다. 목사님에게 이곳 땅굴 맞습니다. 50분 동안 지하 22m에 내려간 공화당 총재 신동욱 교수님이 이 자리에 왔던 것은 저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리하십시오. 국방부는 청와대는 남골사가 요구하는 땅굴 절개, 연천 땅굴 절개, 남양주 땅굴 절개, 양주 땅굴 절개, 이 세 가지의 절개를 통하여 땅굴 진입 여부에 종지부를 짓고 이 세 가지의 땅굴 절개를 통하여 김정은의 땅굴 봉쇄하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강력하게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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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하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이 크게.
하세요. 청와대에 들릴 수 있도록 두 손 들고 박근혜 대통령님, 박근혜 대통령님, 양주, 남양주, 연천, 땅굴, 절대 해주세요. 저는 땅굴 살약 13년 동안 6번의 사건을 했습니다. 5번은 땅굴과 관련된 사건이었고 한 번은 통합진보당 해산을 위해서 사건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강력한 사건을 통하여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방부에 우리의 뜻을 전하려고 저는 기도 중에 있었는데 집행부가 담기에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그런 건의를 받고 저는 반드시 담기에 정부의 절개에 대한 학정에 대한 땅굴을 5천만 국민에게 보여주면서 그때 우리 민간 단체자가 승리했고 이 승리의 힘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자랑스럽게 그날 삭발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